안녕하십니까. 인천국제공항공사 영업본부장 이호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인천공항이 지금 8년 연속 세계 1위 공항으로 뽑혔는데요. 그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인천공항은 세계 어느 나라의 공항과 비교해서도 편리하고 깨끗하고 빠릅니다. 그 비결은 공항에 종사하는 많은 종사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또 동참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러한 똑같은 마음이 한 마음이 뭉쳐져서 인천공항을 계속해서 세계 1등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지금도 계속 1등의 자리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또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인천공항에서는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비해서 제2터미널을 지금 건설 중에 있고 2017년이면 준공이 돼서 보다 많은 여객들이 우리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주로 어떤 것들이 거기 있죠? 네, 제2터미널은 현재 있는 터미널이 우리 여객들의 증가에 따라서 너무 시설 용량이 포화됐기 때문에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비해서 각종 시설을 1터미널보다 더 발전해서 체크인 카운터나 면세점이나 각종 편의시설을 좀 더 업데이트된 그러한 그레이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요, 지금 행사에 참여하신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. 이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 공항을 소개시킨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에어시티 개발에 대해서 외국인들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 2017년까지 1단계로 에어시티를 개발해서 차기 회의를 우리 인천공항에서 개최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뿌듯합니다. 아, 좋은 계획이네요. 감사합니다. 말씀 감사드리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